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PD수첩 김상옥입니다. PD수첩의 송일준입니다. 최성원입니다. 김환균입니다. 김현종입니다. 네, 곽동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300여 명 PD 수첩은 지난 15년간 서민의 억울한 눈물에서부터 국가 권력에 유린당한 피해의 역사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대전을 방불케하는 치료탄과 화염병의 공방전 주 현장 어제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해산을 시키기 위해 먼저 치료탄이 터지고 400명이라고 얼마나 많겠죠. 국내 밤 사먹고 지금 누구한테 빠지냐고. 아이고. 어이없고 부당한 압력과 실력 행사에도 밝혀야 할 종교 권력의 치부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다. 아빠도 빛이, 아빠 나의 빛이에요. 아빠 나의 빛. 또한 PD 수첩은 우리 사회 소수자의 문제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한편 PD 수첩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을 돌보는 데도 힘써왔다. 시청자들의 신뢰가 있는 한 성역과 맞서는 일은 PD 수첩의 영원한 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PD 수첩은 시대 변화에 걸맞는 바람직한 한미 관계를 모색하는 일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미군은 안전한 담장 너머에서 특별히 긴장된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달려온 PD 수첩의 지난 15년 동안의 기록이다. 지난 15년간 저희 PD 수첩에는 크게 두 가지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외된 이웃이 또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책임지지 않는 권력, 성역을 없앨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D수첩이 첫 발을 내디딘 지난 1990년 이후 우리 사회 서민들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무려 14명이나 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1990년 봄 서울의 상황입니다. 사망하신 날짜는 3월 1990년 5월 제1회 PD수첩은 전세금 때문에 자살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나라로 이사간 사람들 편을 제작 방송했다. 13년간의 서울 생활 동안 22번이나 이사를 해왔던 정씨 일가. 그들이 살던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전세를 못 얻어가지고 죽어나 자빠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난 3월 21일 대전시 중구 용두 1동. 동네 노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지붕에 올라가 자신들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PD 수첩 초기 가장 많은 소재 가운데 하나는 개발의 그늘에 가린 서민들의 이야기였다.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은 철거 반원들이 잡지 못하도록 옷을 벗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용두동 주민들의 저항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잠겨 있는 집에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놀란 여자아이가 동생의 기저귀를 챙겨 들고 나옵니다. 신발 다 털어줘요.
좀 빨리. 와, 나 이게 안아. 안아. 이날 철거된 집은 빈집 포함 모두 55채. 그중 이사를 거부한 19세대가 강제 집행을 당했고 집을 잃었습니다. 집 마련해 주실 거야. 응? 네. 여기가 제가 좀 늘어진 집이에요. 너 잠은 어디서 자? 서울역지하도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 횡설수설. 가방 속에 이불을 꺼내 보여주는 아버지는 이미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서울 도심의 서소문 공원. 거리를 떠도는 가족 단위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공원 한켠에선 제법 굵은 빗발이 떨어지는데도 아랑곳 없이 한 실직자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네 가족이 이곳에서 텐트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째.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이들 가족에겐 그나마 이 텐트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힘들어요. 애가 둘 있다 그럴까. 방도 안 주고 그랬었죠. 연결아. PD수첩 방송 직후 주변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까지 차렸었다는 한 씨. 그러나 곧 실패하고 말았고 지금은 남편과도 헤어진 채 공공근로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그나마 비가릴 방 한 칸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 누나하고? 밤에 애들 재워놓고 나무 조그만 거에 목매들린다고 막 그럴 때 그때가 제일 기억나요. 아, 나무에 목매에 실려있다고요? 네. 그 수도가 옆에, 그 뒤에, 그 사무실 뒤에. 그래갖고 막 소장님이 쫓아와갖고. 주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텐트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라는 한 씨. 지금은 도배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고 있었다. 아줌마들의 임금을 떼먹고 미국으로. PD수첩 제1편엔 임금을 떼먹고 달아난 미국인 지사장을 쫓아 미국까지 건너가 싸워야 했던 피코 아줌마들의 이야기도 기록돼 있다. 한 달에 12만 원을 받으며 살인적인 작업 환경을 견뎌야 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성난 외침. 그 후 15년 총이 주최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도중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철폐를 외치며 온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끝내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예문서 같은 비정규직 관리 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사실 우리 농민이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얼마 전 장소 문제로 무산된 농민 후계자 대회였습니다. 이게 사람을 이게 취급을 하는 이게 정부 처산지 말이야 이게. 1990년 PD수첩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 무산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던 이경혜 회장을 취재했다. 6살 이하짜리가 한 70%였습니다. 그런 단체가 어디 가서 대모를 하겠습니까? 유족들의 오열 속에 시신으로 입국하게 된 고 이경혜 씨. 지난 2003년 PD수첩은 13년 만에 농민운동가 이경혜 씨의 시신과 다시 만나야 했다. 시위 시작 2시간여 뒤 한국 농민 이경혜 씨가 경찰이 쳐놓은 3미터 높이의 철조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외침이 시작됩니다. 더불어주십시오. 네, 하늘씨요. 최일수. 하마스. 이경혜 씨는 농업 보조금 삭감, 관세 철폐 등을 의제로 WTO 회의가 열렸던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했다. 한국 농부 이경혜 씨는 WTO 회의장 길목에 쳐져 있던 철조망 위에서 힘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고 이경혜 씨의 운구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엔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민들의 행렬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시신이 있는 운구차를 향해서도 소화기를 쏘아댔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 농민의 아들이야, 농민의 아들! 니네들이 농민의 뜻을 어떻게 알아? 니네들이 어떻게 알아 말이야,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농민들 좀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빠 뜻
절박한 한국 농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갔던 고 이경애 씨. 아무리 한 달에 한 번 봤을 지언정 지금은 평생을 못 보잖아요. 그 환한 웃음을. 그게 제일 아쉽죠. 고은 씨는 지난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딸만 셋을 두어 간혹 아들을 그리워했다는 이경애 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소중한 목숨이었다. 농민운동가 고 이경애 씨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을지 지금 누구도 답하지 못할 것이다. 아빠를 사랑하는 가족들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아빠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아빠의 이름으로 벗삼아 모두 다 힘을 내서 아빠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면서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하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빠. 보다 보면 정치 관련돼서 얘기들은 다 화가 나더라고요. 많이. 저도 아무네 맞으면 학벌 위주, 학력 위주. 어떤 개인의 꿈이 철저히 배제된 채 당장 얼마만큼 어느 학교에 가 있는가, 무슨 과를 다니는가. 비치는 새 태양 잠새 잊혀들어. 우리나라 교회 친구들은 좀 너무 좀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랄까? 너무 책임감은 없고 자기 특권만 내세우는 같은 그런 게 좀 전 마음 좀 그게 좀 분노가 느껴요 좀. 돈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뭐 밤을 세워서 해도 밥을 먹고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영장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노력하는 만큼의 그 어떠한 그 대가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약올린다.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지금? 지금 소원이요? 쉬고 싶습니다. 인권 문제 역시 저희 PD수첩이 다뤄온 핵심 문제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의 견고한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부터 한나라 인권지수에 척돌할 수 있는 사형 제도의 문제까지 PD수첩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치마도 벗긴 적도 있고요. 아빠가 안아준 적도 있고 그리고 언니들 수제 같은 데 반지고요. 1995년 제199회 PD수첩 소쩍새 마을의 진실은 그 자체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외지에서 취재진들이 찾아올 때면 인력이 종종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기수련하는 이 장면인데요. 공기 맑고 물 좋은 치악산 길속에서 십수년간 바른 마음으로 길을 닦았기 때문에 득도의 경지가 일천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며 자비와 자애의 화신으로 추앙받아 오던 인력. 그의 추악한 면모가 PD수첩을 통해 낱낱이 고발됐다. 취재팀은 인력을 설득해서 성추행의 의심을 사고 있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PD수첩은 인력이 정신질환을 앓던 여성을 유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36억 원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일도 포착할 수 있었다. 손님으로서는 A급 손님이었고요. 손님으로서는요. 외상을 안 하고 첫째는 현찰로만 주고 하니까. 오면 보고 외박은 나갑니까? 그렇죠. 그건 필수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았어요. 난 당연히 진짜 인격적으로 대했고 나는요. 네. 기대가 컸었어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네. 이거 이게 안 할 때는 내 성질 나면 한번 돌리. 이거 한번 돌리면 가. 내가 뭐 촬영하는 게 아니야. 아, 이거 미치네.
인력은 PD 수첩 방송 후 중국으로 도주했었다. 전화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원은 오지 말았다니까. 계속 취직해요. 알았어요? 당신은요. 계속 날 취직 안 하면 충분하면 당신이 죽는 날이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내 거 취직해야 돼. 알아요? 넌 인간이 아니잖아. MBC라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데리 가라. PD 수첩 방송 후 조계종 승가원에서 인수해 평화를 되찾은 소적새 마을. 지금은 원생들이 많이 늘어나 이주 계획을 세워놓았지만은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소적새 마을에서 인력의 근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전에 들은 소문으로는 그 중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D수첩 연출 시절 유난히 성역화된 종교나 복지시설 담장 안에 악과 맞서 싸웠던 순간이 많았던 윤길용 PD.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든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좀 싫어하고 비상계단으로 이렇게 온다든지 그리고 같은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런 게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어봐도 결코 자신을 못 지켜준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되게 경계하고 이렇게 누구 아는 체 하면 일단은 흠칫 놀라서 저 사람이 뭐지 하는 게 머릿속으로 막 수십 번 생각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힘들었죠.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취재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포크레인을 동원해 취재 차량을 밀어버리는 등 완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PD수첩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양지마을을 취재하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 그곳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밭을 차고 나 못 가봤고 이거 무슨 게 무슨 오늘도 우리 시대 날라도 그렇고 언제 그랬어요? 우리 시대도 묶였죠. 어제도 묶였고.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는 밧줄과 가죽 수갑을 찾아냈습니다. 매달린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매달린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용대달라고 했고 내가 죽었는데. 이런 상태로. 취재팀은 결국 직원들의 완력에 밀려서 정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양지마을의 굳게 닫힌 철문은 아직도 그렇게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하시는 대로 지기든 살려 하고 이 저 PD 수첩팀은 내가 죽어도 영상을 못 들어보내니까 알아서 하시라 이거요. 오후 2시경 건물 위에서 바깥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던 원생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그 손짓을 했어요. 그 몇십 년을 갇혀 있던 사람들이 밖에 PD 수첩이 있다라는 것만을 믿고 힘을 결집을 하니까 그 철문을 뚫고 나올 수 있었는데. 자유를 갈망하는 원생들은 세차게 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200여 명의 원생들이 몰려나왔습니다. 갑작스런 비상사태의 직원들도 모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선원들의 폭행과 하선 명령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96년 8월 2일 새벽. 우선 선장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사형 제도의 존폐 여부는 완전한 인권 국가임을 판별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PD 수첩은 지난 2001년 사형 제도를 사형시켜라 편을 방송했다. 차례로 단자에 바다에 던졌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5명은 무기징역. 주범으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전 씨가 배를 타기 전 근무했다는 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전재천 씨는 배를 타기 전 음악교사였다. 클라리넷을 잘 연주해서 학생들이 좋아했다는 전재천 씨. 양처럼 온순하던 전재천이가 어떻게 호랑이 돼가지고 갑자기 호랑이 돼서 사람을 잡아먹는가. 이거가 믿어지지 않. 조선족 선원들은 어선을 한 번도 타보지 부족한 교사 월급으론 부모와 자식들을 부양하기 힘들었던 전재천 씨.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탔지만 일상적인 폭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선원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패스카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박들이 그
지역에서 주어보는 선박뿐만 아니라 어선이라는 특성이 그렇게 몰고 갔어요. 전 씨가 수감되어 있는 부산구치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날마다 피해자들을 위해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가고 줍니다.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응가는 또 유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풀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PD수첩은 사형수 전재천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사형 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99년 2월 미국에서는 16년간 복역한 사형수 앤서니 포터가 사형 집행 이틀을 앞두고 무죄임이 밝혀져 석방됐습니다. 우판의 위험과 함께 사형 제도는 정치적 악용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고문과 조작, 그리고 사형 선고라는 방식의 정치 보복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성만 씨. 대부분에서 사형 받으니까 인혁당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죽였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일부터는 아무 때고 죽는 거구나. I've talked with every man on condemned row, and I've asked every one of them over these many years whether or not prior to the commission of their offense they ever thought of the death penalty. Today, not one has said that they have. PD수첩은 지난 1993년 제1동포 판자촌 마을 우토로를 최초로 취재 방송했다. 이우지 씨의 한 편에 보시는 대로 제일 한국인 부락이 있는데 이 마을 6,400평 면적이 모두 우토로 51번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을 그 주민들은 낯선 땅에서 50여 년간 지내오면서도 민족 고유의 생활상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비행장 건설 공사에 투입된 조선인은 방금 들으신 대로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을 합. 우토로는 1941년 일본이 교토 비행장을 건설할 당시에 생긴 조선인 노동자들의 합숙소였다. 당시 비행장 건설에 투입된 조선인 노동자의 수는 1,500여 명. 강제징용 혹은 식민지 수탈 전쟁으로 조국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대부분이었다. 신문지까지 겹겹이 발랐습니다. 한편 그 닛산은 사유지가 불법 점유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심지어 이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는 것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퍼서 드셨단 말인가요? 그냥 이대로 드셨어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였던 닛산 자체가 땅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면서 주민들은 철거 명령에 시달리고 있었다. 日本人じゃ 나의 이유도 나게 돼. 지난 5월 중순 다시 찾은 우토로. 마을 곳곳에 붙은 철거 반대 경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예, 소리가 기각되는 시대 한국의 시민운동단체とかなりの連絡が取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토로의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였다. 5년 전에 不法選挙という判決が最高裁判所で確定しましたから、いつ強制執行と強制退去というものが 手続きが 取られても おかしくない状況です. 우토로 마을의 조선인 1세대들은 이미 70을 넘긴 나이.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이 강제 철거에 대항하기에는 이제 너무 늙고 지쳐 보였다. 우리는 나갈 데 없다고 만날 싸웠어요. 나갈 데 없는 사람이 어쩔 수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남았거든요. 우토로 주민 としては 가장 베스트는 このまま暮らせる
というのがベストなんでしょう。で、それができなくても最悪一世の人たちが余生を亡くなりになるまでここで暮らせるということをなんとか守ってあげたいなと思います。언제 닥칠지 모를 강제 철거 위협 앞에 우토라의 동포들이 조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PD 수첩이 바람대로 지난 15년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더욱 살기 좋아졌을까요? 저희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에 표본 오차는 -3% 입니다. 먼저 15년 전에 비해 빈부 격차가 늘어났다고 답하신 분들이 무려 69% 에 이릅니다. 줄어들었다는 분들은 10% 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의 가능성에 대해서 낮아졌다 53%, 변화없다 15.7%, 높아졌다는 분들은 26% 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들은 6% 에 불과했고 나머지 81% 의 분들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15년 전에 비해서 빈부 격차가 늘었을 뿐 아니라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과입니다. 저희 PD 수첩은 앞으로도 구조화되어가는 빈곤 문제 등을 심층 취재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젯밤 11시 12분경 특집 PD 수첩 2단 파문 이재롱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이 방송 시작 7분 만에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국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로 기록된 한 종교 집단의 MBC 주조정실 난입 사건. 성역화된 종교 집단에 대한 취재는 불의의 사태를 불러왔지만 PD 수첩은 시청자와의 방송 약속을 지켰다. 신도들은 복음성과 가사를 이 목사를 지칭하는 우리 목자님으로 바꿔부를 정도로 그를 따르고 믿어왔습니다. 이 목사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능력 있는 종임을 노골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목사가 이단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근거는 그가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 선교사가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장면입니다. 머리 보세요. 머리하고 다 보세요. 머리에 면류가 보이세요? 회사는너무한국잠시후이목사도강단위로올라갑니다. 그러자이목사도곧밝은빛으로둘러싸이게됩니다. 회사는너무한국에가도빛가운데로와있죠. 아빠도빛이아빠는아예빛이에요아빠는아예빛김일성거기그냥머리에다가손한번만딱가서얹으면은터져가지고그냥복음화될거니까가자고제가한거때가아니어서제가사실거절하고안갔거든요잠시후몇몇신도가이목사부부에게큰절을하기시작했습니다신도들의큰절행렬이계속이어졌습니다이목사는이를말리기는커녕오히려절을안한신도들을책망했습니다한편 PD 수첩은믿기만하면늙지도죽지도않는다는영생교내부를취재방송했다저기교주가영생하신다고믿고계세요믿습니다당신도영생할수있습니다、네、당신들도다영생할수있어요、네、우리나라만이아니에요、네、온세계가다구원받을수있습니다오기도하고못오기도하고태풍을불어오지못하기도하고김일성의마음을돌이키기도하고이그림은우주를날아다니는교주가지난89년에우리나라에몰아쳤던태풍을어떻게비켜나가게했는가를명확하게증명해주는기상도라고합니다종교의자유가있기때문에자기는죽지않다고믿는거는그런자유지만은사람이실종되고죽었다라고얘기해들어오는거는이건별개의문제가아니냐그래가지고서저희가이제취재를하게된거죠노육진 PD 네이곳용인군내사면학천마을
PD수첩은 1995년 영생교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 현장을 생중계했다. 영생교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을 PD수첩이 확인한 순간이었다. 발굴됨으로써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던 영생교의 배교자 살해 암매장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검은 오늘 아침 종교 권력과 싸울 때 PD수첩은 예외 없이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종교 집단에 의한 소송만 12건, 소송 가액이 무려 12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PD들에 대한 협박은 물론 방송사를 침입해 방송을 중단시키기까지 했지만 저희 제작진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편 PD수첩은 정치 권력을 비롯해 재벌, 신문 등 법과 상식 위에 서서 국민을 좌지우지하려는 모든 힘 있는 집단을 비판해왔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PD수첩은 지난 2003년 한국의 권부 4부작을 통해 성역화된 절대 권력을 비판했다. 일단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청와대는 건물의 구조부터 권위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서실과 본관은 차로 이동해야 할 만큼 거리가 멀고 차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전실까지 올라가려면 또 한 5분 이상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빙빙 돌아서 올라가서 문을 탁 열고 보면 대통령이 한 50m 전방에 있는 거예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의 구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구조입니다. PD수첩은 방송가의 오랜 불문율을 깨고 신문개혁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매체 간 비평의 효시가 된 방송이기도 했다. 네, 그러나 실제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지면 분석을 해본 결과 재벌 신문의 모교 편들기는 극명해 드러났습니다. 삼성 계열이었던 중앙일보와 그리고 현대그룹 계열이었던 이 문화일보의 논조는 아주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논조로 일관하였습니다. 문제는 사회의 공기인 신문이 재벌이 소유함으로써 개인의 사유물처럼 전락해버린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 신문들의 독주와 배달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재벌의 언론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때는 뭐 그 방송이 신문 비평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간이 신문의 경우는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을 비판했죠. 드라마나 이런.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인 뭐 신문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오보의 문제라든지 뭐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룬 건 98년도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으로 등재가 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성역 재벌. 특히 삼성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주를 계속하는 삼성은 언론에겐 성역이 된 지 오래다. 아들 이재용 씨에 대한 변칙 정리와 관련 이근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법학과 교수들이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막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재산을 물려준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불법이 행해간다면 불패 신화로까지 불리며 무노조 원칙을 지켜온 삼성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삼성이 송승훈 씨를 해고한 것은 그의 움직임이 노조 결성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합니다. 해고된 이후 PD수첩은 삼성 이건희 부자의 변칙 상속 문제에 이어 무노조 경영의 문제점을 짚어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삼성 S1에서도 분명히 노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노조 사무실이? 거리 넓지 않는 곳에서 노조 사무실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헤맨 뒤 여기 어디에 지금 노조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노조 사무실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나가시죠. 여기 노동조합 사무실 이거 지금 간판 이거예요? 여기가 노동조합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노동조합 사무실이에요? 예, 예, 예.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 사무실 키도 아무튼 삼성은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입니다. 그 삼성에서도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은 만들 수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설립을 경영자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 문제에 관해서만은 다른 매체들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유사한 기획들이 별로 없었고 그건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PD수첩이 역시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삼성에 대한 거였거든요.
15년간 PD 수첩에 기록된 서민들의 눈물겨운 삶이 변하지 않았듯 또한 변치 않는 우리 사회의 한 부류. 그들은 특권의식만으로 중무장한 소위 지도층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언제나 그들 지도층이었다. PD수첩은 참여연대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함께 51대 재벌과 정관계 3천여 명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인물 데이터베이스와 수십 년간의 일간지 인물 동정란을 정리해 하나의 거대한 혼맥도를 완성했습니다. PD수첩이 사상 최초로 완성한 지도층의 혼맥도. 문제는 서너 다리만 건너면 직간접적으로 엮이게 되는 이 혼맥을 바탕으로 지도층이 그들만의 특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재계와의 통원이 유독이 많은 LG 가문. 97년 현대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재계 혼맥의 핵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재벌 간 통혼. 그것은 이미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세대별 결혼 양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동료 집단 간의 혼인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탈세는 만연하고 봉급 생활자가 그것을 메꾼다. 이거는 아주 창피했어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다고 완전히 깨끗합니다고 손들어 보라고 있어요. 살 사람도 못 들어요.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큰 소리까지 치는 뻔뻔한 지도층의 모습을 PD수첩은 지도층 그들만의 세금 내역서를 통해 고발했다. 원하면 또 험난한 길을 돌아서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똑똑합니다. 비난을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뜻을 좀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때다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PD수첩은 명분도 원칙도 없이 권력만을 쫓아다닌 철새 정치인들의 행패를 낱낱이 기록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 그들을 표로 심판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1,890억 원을 미납한 채 자신이 가진 재산이라곤 29만 원이 전부라고 큰소리쳤다. 자, 그만합시다. 이제 풀어야하셔야 되니까.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며 나라에 빚을 지고 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PD수첩은 29만 원이 전부라는 전 씨의 말이 사실인지 추적 방송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손녀 부동산 보유 의혹에 이어 이번엔 전 씨 아들들 중 한 명이 빌딩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삼남 재만 씨입니다. 재만 씨 소유로 알려진 한남동의 한 빌딩. 71년생 우리 나이 33세 재만 씨가 소유한 빌딩의 시세는 얼마일까? 100억에서 150억. 이날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명시에 대해 충분치 않다고 판단,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관련된 서류는 다른 곳에. 당시 PD수첩 방송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예정된 산행까지 취소했다는 뒷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얼마나 더 납부한 상태일까? 현재 선고액은 2,205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53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납부율은 24%고요. 현재 미납액은 1,67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정의로워졌을까요? 저희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22.4%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보시다시피 소득이 월 300만 원 이상인 분들의 32.9%가
국적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의 응답자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교육, 경제, 빈부격차 문제가 나란히 2, 3, 4위에 올랐고 역시 정치에 대해 실망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지 않다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을 절망시키는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 PD수첩은 앞으로도 더욱 엄중하게 비판해 나가겠습니다. 흙을 파서 마대에 담아 끌어올리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하루 2, 3미터 정도밖에 파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PD수첩은 방송사상 최초로 민간인 학살 현장인 금정굴 유해 발굴 현장을 독점 취재했다. 유족들이 끝내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리뼈인 듯 보이는 부분들이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약 1시간가량 발굴 작업을 한 것인데 엉겨붙은 유골들을 모두 370여 점이나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비녀, 이냐 비녀. 쪽지머리 비녀 꼬인 거예요. 아주머니가? 네, 아주머니죠. 돌아가시고 있나봐요. 한국전쟁 중 부역자를 처단한다는 빌미로 총살당한 양민의 수가 100만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금정굴 피해자 대부분도 무고한 양민이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대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지만 온전한 형태의 두개골도 100여 점이나 됩니다. 아, 소녀몰이라 말이죠? 예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기 나이 많이 먹은 소녀들은 이렇게 길었죠, 댕기가. 예.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거 보니까 한 연하무살 정도 된 소녀몰이죠. 금정굴 유해 발굴 후 10년째. 유해는 지금도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였다.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아 화장조차 할 수 없다. DNA 검사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뼈가 자꾸 풍화돼서 없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를 수가 있죠. 죽어서도 한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해들은 조금씩 먼지처럼 부서져가고 있다. 95년 당시 발굴된 유골만 150여 구로 확인됐다. 금정굴 유해 발굴 작업은 붕괴의 위험 때문에 중단됐다. 50m의 굴 중에 17m만 발굴됐으니 아직도 저 굴 아래 더 많은 유해가 있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죽은 사람,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유족들의 위로를, 유족들을 위로하는 사업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이제 이 학살의 경험들이 정리되고 교육되고 전수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경찰은 폭력으로 응수했습니다. 6.25 전쟁과 남북 분단 상황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를 비롯한 한미 관계의 왜곡을 가져왔다. 정작 미군들은 안전한 담장 너머에서 시위 모습을 촬영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힘없는 나라에 서러운 국민들만 절규했던 현장. PD수첩은 세 차례 걸쳐 여중생 사망 사건을 집중 취재 방송했다. 한나란 씨의 세상을 떠나게 된 효순이와 미선이는 평소에도 참으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안 되는데, 세진이요. 탈가야 된다. 야, 차에 타려면 빨리 타, 지금. 월드컵 함성에 가려있던 두 여중생 사망 사건. PD수첩은 시사 프로그램 최초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현장 재현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사고 현장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두 아이를 짓밟은 것은 54톤의 집채만한 미군 궤도 차량.
더욱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짓눌려서 친척들조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틀 후 미군 배심원들은 변호인 측 주장에 손을 들었고 판사는 두 여중생만 피해자로 남고 말았다. 가해자도 없고 책임을 지는 자도 없는 재판 결과였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행동했다. 심지어 정말 안 되면 탱크라도 갖다 구속시켜라.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도대체 이거는 도저히 다를 수 없다. 뭐냐 도대체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한 점의 불꽃이 모이고 또 모여 이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 되어 광화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청 앞 광장에는 월드컵 이후 최대의 인파가 운집해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반미 시민들이 지켜든 촛불은 나라는 힘이 없어도 이 나라 국민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경고였다. 피디수첩은 그때 그 촛불 행렬의 의미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역사는 왜 반드시 청산되고 또 교육돼야 하는가. 이승현 사건이 그 답을 말해주었다. 옷을 벗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원통해서. 친일 행위 진상규명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PD수첩은 친일파는 살아있다 시리즈를 기획방송했다. 마저도 사소한 시비만 생겨도 자리를 박차는 바람에 심사조차 거부할까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심리 그러려고 있어. 자. 자, 이러시면 이거 심의 못 합니다. 그럼 아닙니다, 위원장님. 네. 아니에요. 심의 안 해. 아이고, 아님. 자, 박차. 아,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땡깡건. 아니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PD수첩 친일파 시리즈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 2월 17일 문화방송 최준영 PD 주제 아래 제작 방영된 PD 수첩에서는 단순히 이런 일단의 괴한들이 있습니다. 누더기 법이라는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를 통과했던 친일 청산 진상 규명법. 다행히도 PD 수첩 친일파 시리즈 제4편에선 17대 국회에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제정된 바가 있지만 우리 언론은 80년 광주를 당대에 기록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1990년 시작된 PD수첩은 그해 5월 민주항쟁 10주기에 광주부터 기록했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내 자식 내놔라. 내 자식 내놔라 이놈들아. 이놈들아. 무명비 하나마다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함께 추모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15년간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또 알리기 위해 여러 편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병원에서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김순재 씨가 만나는 사람은 남편 김영철 씨입니다. 5.18 당시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김영철 씨. 빈민운동가이자 야학교사였던 김영철 씨의 유폐된 삶은 80년 광주의 잔혹함을 상징하고 있다. 김 씨는 시민군 대열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투사였습니다. 김영철 씨를 비롯해 끝까지 저항했던 시민군들은 곧바로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폭행,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진 가혹 행위를 당하는데 나중에는 간첩으로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때 김 씨는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눈만 감으면 5월 항쟁 때의 모습이 떠올라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러나 김영철 씨는 아직도 분명 광주 항쟁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더라?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 story. 사랑이란 끝 용어도 절절코 후회하지 않는 것,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것, 죄송하다 말하지 않는 것, 죄와 벌 없는 것이라고. 그 뜻이에요. Love means. 나는 몰라 그런 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지난 99년 숨을 거두었다.
공단체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유지시켰던 주요 축은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러나 영원한 금기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면 PD수첩은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990년 제17회 PD수첩은 우리 아이들의 북한 생각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마음속에 북한 어린이들의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있지요? 네. 아, 그걸 그림으로 한번 옮겨 그려보겠어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북한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 것이다. 애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이 그림은요. 북한 어린이들이 총연습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 노동장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 것을 그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김일성이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냥 동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 관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했다. 놀이는 요즘에는 카드 게임이나 플레이스테이션 2나 그런 걸로 하는데 애들아 자치기? 아니면 말뚝박기나 그런 거 해요. 북한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아이들의 그림에선 가난, 핵 문제 등이 많이 보였지만 15년 전과 주목할 만한 차이는 북한을 한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PD수첩은 분단 이후 한국 사회에 가장 깊게 남아있는 금기였던 이념 문제와 친일 문제, 그리고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금기와 성역을 건드리는 방송을 할 때마다 제작진은 PD수첩의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많은 세력들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제작진은 PD수첩이 처음 방송을 시작했던 15년 전에 한 사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랜 동안 90년대 들어 방송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이 방송가 안팎에서 본격화됐다. 목요일 순서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가운데 손석희 아나운서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92년 MBC 50일 파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노조원들의 파업에 당시 사측은 공권력 투입으로 맞섰고 조합원들이 연행되고 간부들은 구속됐다. 그런데 이 50일 파업의 불씨는 PD수첩이 던진 것이었다. 우리가 추구해왔던 어떤 공정방송의 정신 자체가 철저하게 훼손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PD수첩 팀의 어떤 그 싸움이. PD수첩, 그래도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가 문제였다. 농민들이 우루루 깡이라 부르는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 농민들이 듣기에 프로그램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직전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MBC 사장이 프로그램에 당일 방송 불가와 연기를 지시했다. 첫 남북 총리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시기. 북측에게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실로 갔던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장실로 갔을 때 말하자면 그 사장은 이 문제가 편성에 대한 결정은 사장이 고유한 권한인데 그것을 어떻게 PD나 노동조합에서 관여할 수가 있는가. 당시 사장의 일방적 지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해직되는 불의의 사태를 겪게 된다. PD수첩 PD들의 제작 거부 등으로 네 차례 결방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90년 당시 유일했던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방송사 안팎에서 요주의 대상이었다. 프로그램 나가고 나면 늘 하여간 이제 그날 밤이든지 그 다음날 아침이든지 우리 분들한테서 이제 전화가 오거나 아무 이제 불려서 가면 늘 그런 지적을 하죠.
어제 그 프로그램 봤느냐?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면 뭐 중국 비서관이 그런 것이 안 나가도록 사전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야지 자꾸 공영방송이 그런 걸 나가게 하면 되느냐라는 질책을 받는 거죠. 피디수첩 사건으로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해직된 지 2년 후 심체기에 빠져있던 MBC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도 따랐지만 결국 50일 파업으로 문화방송은 공정방송의 기틀을 잡았고 PD수첩 사태로 해고됐던 두 사람도 결국 복직할 수 있었다. 15년 전의 그 사건은 PD수첩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방송에 대한 외압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희 PD수첩은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적은 많았지만 압력 때문에 피해간 적은 없었습니다. 시청자만을 두려워하는 방송, 그것은 여전히 저희 PD수첩의 신념입니다. 저희들이 이 신념을 지켜갈 수 있도록 때로는 감싸주시고 때로는 매섭게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PD수첩을 비교적 제가 좀 여러 번 하면서 보면서 PD수첩을 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집에 걸을 가면 뒤통수에서 누가 때릴 것 같기도 하고. 할 때는 정말 이거 하고 나면 더는 못한다, PD수첩. 정말 지금 이제 한 10년 떨어져서 생각하면 아 정말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감동, 그러니까 뿌듯하고 유익하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항상 이번 주 일요일 아빠 쉬어요 안 쉬어요? 이 묻는 게 그때 아이의 그 습관적인 얘기여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정말 참 이게 참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발음 교정을 위해서 볼펜을 입에 물고 국민교육원장도 한 300번씩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분명히 저곳에는 비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식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 같은 게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기가 어려운 거. 그런 게 가장 답답했었어요. 집에다가 내가 뭘 취재하고 있는지, 어디를 출장 가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됐어요. 가족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날부터 계속 걱정하고 근심할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질망정 터지고 난 다음에 아는 게 낫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프로그램도 만들지만 나 자신도 배워간다는 느낌이 커요. PD수첩은 저한테는 제 청춘이고 또 방송인으로서의 자부심이고 긍지의 원천입니다. 그 궁금한 거 예 좀 말끔히 좀 소화시켜줬습니다. 또 감히 누가 그걸 파헤쳐줍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어느 한쪽 치우지 않게 정치인들 좀 많이 좀 뒤에서 좀 캐줬으면 아픈 데를 꼭꼭 찔러주시면. 시청률이나 그런 거에만 연연하지 말고요. 너무 이슈화되는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따뜻한 얘기들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